오늘도 습도 높은 무더위가 함께하겠습니다. 곳곳에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온도 33도로 웃돌면서 내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31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무더위 속에 전국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할 텐데요. 소나기는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크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최고 60mm의 호우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습도 높은 찜통더위가 계속해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25도, 대구는 24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원주 33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정 이상입니다. 한국미 태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오후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